연일 급락세를 이어오던 코스피가 미국 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1870선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1.04포인트 상승한 1870.16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1.55포인트 오른 529.1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6원 내린 1,117원에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역저건지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5달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3일 무역지수 및 교역저건 발표에서 7월 순상품 교역저건지수는 수출가격보다 수입가격 하락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5% 상승한 90.9를, 소득 교육조건지수는 순상품 교육조건 개선과 수출 물량 증가로 지난해 동월 대비 3.8% 상승한 114.3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출한 돈으로 사들일 수 있는 수입량을 나타내는 교육조건지수가 지난 3월부터 5달째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함께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기업 간 상생협력 상품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23일부터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개최되는 이번 중소기업 상품전은 우수 중소기업 150여 개사가 참가해 소가전, 생활주방용품, 사무용품, 가공식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참가한 중소기업은 대한상의가 상품 품평회를 통해 선별한 우수 업체로, 대한상의는 국내 대형 유통 3사의 PB 입점 서명회와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우수 상품에 대해서는 입점을 추진해 중소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줄 계획입니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들에게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특히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경제계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이 기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집행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는 회사가 각자 처한 환경 하에서 최적의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회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지난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닷새간 진행됩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총 40여 편의 동물영화가 상영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막식은 영화배우 강성진과 배우 이다희의 사회로 진행됐고, 조충훈 조직위원장의 개막선언과 걸그룹 주얼리의 축하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영화제 마스코트 겸 수리를 소개하는 짤막한 다큐멘터리 영상은 개막식을 찾은 시민들과 영화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상 NSP 주요 뉴스를 마칩니다.